그래서 제목은 원글 본문 제목은 One Lucky Sunday. 여기 원은 뭐 어느 이런 뜻이죠. 어느 운 좋은 일요일 이러고 있습니다. Hey, Sailbogies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in London. Okay, 그래서 이 사람은 저 골동품 가구 뭐 판매상이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이렇게 등장인물 보기스라는 남자가 나오고요. 직업은 앤티크 퍼니처 딜러입니다. Okay, 조금 더 축소. He was known for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He was known. 그는 알려져 있었다. 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한 것과 그리고 그런 다음 뭐한것 때문에 이거 for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be known for 뭐 때문에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하는 것 때문에 동명사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he was known for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뭐 sold 뭐 이딴 거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좋은 물건들을 여기에 good things는 good antique furnitures는 안 됩니다. furniture 셀수 없는 명사를 했어요. good antique furniture. For buying good antique furniture at a low price. 그래서 좋은 물건들을 낮은 가격에 뭐 at a low price는 very cheaply 하고 통하죠. 매우 싸게 라는 뜻이 전달되면 되니까 at a low price 낮은 가격에 또는 very cheaply 매우 싸게 전치사 at a low price 전치사 챙기시고요. at a low price 가격 전체 표현 챙기시고요. good things는 low price에 됐습니까?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이때는 after 되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he was known for selling them, selling good things at a high price. 높은 가격에 그것들을 파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오케이 okay, 좋은 물건 at a low price로 buying 해. 그 다음에 그 good things를 high price로 높은 가격에 at a high price 전체 다 챙기고 at a high price 높은 가격으로 at a high price 챙기시고요. very expensively 매우 비싸게 파는 것 때문에 유명해져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게 사람들이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가 궁금한 거예요. 낮은 가격에 good things를 buying하는 비결이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스에게 물어봤습니다.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그가 그 가구를 어디에서 구했었는지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기스한테 직접 뭐라고 그러겠어요? Where? 어디에서? 팩트 체크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현재 시제로 가야 되겠죠. Do you get? 아니네. Did you get이네. 그렇죠. 어디서 구했었어요? Did you get the furniture? 이렇게 물어봤죠. Where did you get the? 어디서 구했어? 됐습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일단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he로 바뀌겠고요. 간접 의문문이 되면서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물었던 것보다 구했던 것이 더 과거로 표현돼 있으니까 여기에 where he got이 아니고 where he had got 뭐 go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PP형 구절이니까 got도 가능하겠습니다. where he had gotten the furniture. 예, PP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제, 과거 과거 시제, 대과거 시제,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과거 완료 시제만, 대과거만 얘기하고 있는데 간접 의문문 문법 들어 있고요. But Bogies just said, Bogies는 그냥 말했다. It's a secret. 그건 비밀이야. Where I had got the furniture 대신 맞죠? It은 내가 어디에서 구했는지. Where I had got The furniture. 어디에서 내가 구했는지는 비밀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밀이니까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사입니다. Where I had got the furniture is a secret. 됐습니까? 뭐 가주어 진주어 써서 It's a secret where I had got the furniture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that으로 교체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문을 써서 It's a secret where I had got the furniture 했을 때는 it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인칭 대명사니까 that's a secret, it's a secret 모두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요거 I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뭐 빠트린 거 없죠? 자,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이제 연결시켜주는 문장 하나 딱 보는 게 좋은데요. Mr. Bogey's secret was simple. 그래서 비결은 간단했다라는 얘기하고 비결이 간단했다 했으니까 비결이 뭔지 얘기하는 문장이 쭉 나올 거라니까 충분히 예상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리스 보기스라는 사람이 골동품 퍼니처 딜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low price at a low price로 buying good things 했고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하는 걸로 was known for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봤더니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장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6과 전체의 제목은 Stories for All Time이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이 본문 제목은 어느 운 좋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란 뜻으로 뭘쓸수 있다? One Lucky Sunday였죠. 자, 첫 문장 등장인물 이름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어디 사는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Cyrus Bogis라는 말로 시작하죠. 시제 과거고요. 그다음에 골동품 가구상 그래서 Cyrus Bogis was 그 다음에 on 와야 되겠죠 on antique furniture dealer on antique furniture dealer 딜러 때문에 사용한 거지만 antique라는 모음소 났으니까 그 다음에 in where에 대한 대답 in London Cyril Bogis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in London. 뭐 Cyril Bogis 이렇게 읽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그 사람이 유명했었다 두 가지 때문에 유명한 이유 두 개가 and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for라는 전치사에 걸려서 둘다 동명사 형태를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정리됐죠 그래서 he was known for 그는 유명해져 있었다 오케이 구입하는 것 buying 무엇을 buying good things를 오케이 how Very cheaply 또는 at a low price 낮은 가격에 and then 그다음에 he was known for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very expensively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과거 시제 물어봤고 대과거에 어디서 구했는지 그가 어디서 그 퍼니처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봤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 하나는 주절은 과거 그다음에 종속절은 대과거였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란 문법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쪽 뭐. 그래서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Where he had got the, where did you get the furniture? But he just said 나오죠. But he just said it's a secret. Where I had got the furniture is a secret. 어디서 구했는지는 비밀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고 다음 문장이 간단했다라는 문장으로 다음 패러그래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Mr. Bogey's secret was simple. 그쵸. 그의 비결은 단순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What was the secret?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How to, 여기서부터 How to buy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How to sell them at a high price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he went, 갔죠. To a small town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동네로 갔습니다. And he knocked on doors. 문을 노크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생략된 말이 그가 갔고 노크했다니까 요거랑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he가 생략돼서 he went, he knocked. 해서 둘다 과거, 똑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동네에 가서 문 두드립니다. 그래서 he told people,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그가 가구 도매상, 가구 뭐 가구 상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자기 소개하는 것도 아 뭐 furniture dealer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말하다 중에 tell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이고, 직목이 절의 형태로 건 만드는 듯 생략 가능. 다른 것은 올 수 없고, 위치 뭐 이딴 거 안 되고요. 뭐 얘 쳐다보고 또 후다 뭐 이 지랄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가 furniture dealer였다고 말했다. 시제 일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식이니까 말하다 중에서 대를 선택한 거고요. 에게라고 말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People didn't know. 사람들이 몰랐었다.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뭐 their furniture로 만약에 여기에 their furniture로 바뀌면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한데 문법적으로 furniture는 단수니까 여기는 was가 따라와줘야 되겠죠. How valuable their furniture was. 그들의 가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hings를 선택했으니까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그들의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다. 오케이. 여기에 또 간접 의문. 자, their things를 they로 바꿔서 직접 물어보면 how valuable are they겠죠. How valuable are they? 직접 물어볼 때는 그것들 가치가 어떻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How valuable are they? 였는데 How valuable they are인데 시제 맞춰서 they were가 되고 있습니다. How valuable they were.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그 시제일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 So, 그래서 Mr. Bogus took advantage of them.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 them은 people in small towns겠죠. 작은 동네, 시골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다. take advantage of 됐습니까? 시제 과거고요. Okay. take advantage of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고가 나옵니다. 자, valuable라고 뭐하고 같다? in valuable은 보통은 in이 붙으면 반대말이지만 이건 같은 말을 했어. 반대말은 뭐야 valueless였습니다. valueless. 그다음에 priceless도 똑같진 않지만 그건 좀 priceless는 이거보다 좀 더 가치가 높은 느낌이라서 이 자리에 넣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귀중한 이란 뜻으로 priceless도 있다라는 거 꼭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소를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이 가치 값이 얼마나 하는 걸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나쁜 놈인 거죠. 됐습니까? 촌 사람들 이용해 먹고 속여 먹었습니다. Okay.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그는 저 물건들을 뭐 antique furniture겠죠. antique furniture를 매우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very cheaply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at a low, 뭐 very까지 넣어도 되고요. at a very low price. 오케이. 그래서 엄청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었다. was able to, 뭐 could로 여러분들은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다르지만 일단 he could buy things very cheaply.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나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방금 했던 요 부분 how 직접 물어보면 how did he buy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how did he sell them at a high pric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했고 그 다음에 작은 동네 갔어. 일요일마다 문을 두드려 자기소개해 퍼니처 딜러라고. 그래서 사람들 people in small towns didn't know.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so 이용해 먹었다. took advantage of them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this way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this way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 자기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치를 몰라서 싸게 살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얼마쯤 할까를 모르죠. 오케이. 자, 그래서 his secret, Mr. Bogey's secret was simple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his secret was simple. Mr. Bogey's S로 끝나는 명사의 소유격은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만 하거나 어퍼스트로피 뒤에 S를 또 써도 상관없어요. 요런 식으로 필기해두면 되겠네. 아까 빠뜨렸는데 이게 S가 있어도 되고 지워도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갔고 그리고 두드렸다. 요 문장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작은 동네들로 갔죠.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he went 했죠. Where? Two small towns. How often? 얼마나 자주? Every Sunday. And he knocked. 그다음에 knocked doors 하면 됩니다. knock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가지려면 전치사 필요하고 knock on이죠. knock on doors. 문을 두드렸다. 그렇습니까? 문 두드렸으면 누구세요? 하고 나왔을 거고. 그러면 내가 누굽니다? 라고 자기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줬다. 자기 직업이 뭐라고. 그 문장. 그래서 그가 말했다. He told. 간접 목적어 whom, people. 직접 목적어 that절 처리돼 있죠.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이렇게 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세. He told people he was a furniture dealer. 됐습니까? 다음 문장. 사람들이 몰랐다 하고 간접 의문문이죠. 그들의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 이용해 먹다. 수거. 뭐였습니까? 대답하시고요, 항상. 그래서 people didn't know로 시작하죠. People didn't know how valuable, how invaluable their things 한번 길어봐서 되니까 were, how valuable they were,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요. 사람들이 좀 무지했고요. 그래서 so 그가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 He took advantage of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참, 여기까지 하고 저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응? 뭐지? 자, 그래서 펼치셨죠? 준비됐죠? Your story is for all time. One lucky Sunday. Cyril Bogis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trader in London. 런던 사는 antique furniture dealer였다. He was 그는 유명해졌었다, 알려져 있었다. He was known. 왜? For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he was known for selling them. Good things 잡았으니까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높은 가격에 파는 걸로 유명해졌다. People asked him. 사람들이 물었죠. 어디서 구했어요?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가구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그렇게 좋은 물건 어디서 구했어? But he just said it's a secret. 오케이. Okay. It은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 인칭 대명사고 where he 아 이거 이제 말랑 쌍따옴표 안에 있네. where I 그다음에 과거 시제 되니까 where I got the furniture. where I got the furniture is a secret. 어디서 구했었는지는 비밀이야. 오케이. 그래서 Mr. Boggy's secret was a simple, easy. 나머지 두 개는 반대말이죠. 복잡한입니다. 복잡한.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여긴 단순한. 그래서 he went to small towns every Sunday and 시제 맞춰서 knocked on doors.
그래서 자기소개하기인데에게를 말했다니까 사용식 가능한 동사 he told people that 말로까지 해주면 좋죠. He was a furniture 내용파 딜러 가구 도매상이죠. 가구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왜 이용해 먹었다? 잘 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People didn't know. 몰랐었죠. How valuable.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다음에 간접의문 무슨 their things were.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So, Mr. Burgess took advantage of them.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살수 있었다. 물건들을 매우 값싸게.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부분, 아이고, 여기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Now it was another Sunday and Mr. Bogus was in a small town again. 때는, 그때는 해야 되겠죠. Now를 써서, 선생님, now면 현재 시제 아닙니까? 이야기 속에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뭐또뭐 지금 현재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일요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기스 씨가 있었다. 어디에? In a small town again. 다시 한번더 작은 동네에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니까 딴 걸로 바꿔 쓸수 없을 거고요. 요일 얘기하고 있죠. That 같은 거안 되고요. 그 다음에 another 쓴 이유는 수많은 일요일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또 다른 이란 뜻의 on하고 other를 붙여서 another가 이 자리엔 another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두명 만났는데 한 명은 누구고요? 한 명이 두명 있는데 한명 언급했으면 남아 있는 거 the other로 반드시 해야 되겠죠. one the other 두명 얘기하고 나서 one the other. 자, 그래서 다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at a house he visited. 그가 방문했던 집에서 where에 대한 대답만 들려고 전치사 at 썼습니다. 전치사 챙기시고요. 그가 방문했던 집에서 he met, 만났죠? 두 남자를. 그래서 one man was Rubens. 동격, 뭐인 뭐, 집주인인 Rubens였고 one person, one man was Rubens. The owner, 주인, 집주인인 루미스였고, and the other, 남아있는 거한개 얘기할 때는 the, the를 쓰고, other를 꼭 써야 된다. The other was his son, Herbert. 남은 한 명의 아들, 아, 남은 한 사람은 맨 생략됐고요, 계속해서. One man was Rubens, the other man was 그의 아들, Bert였다. 부자지간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 둘이, 총 남자 셋 됐어요. 됐습니까? 자, 뭐 another 비인칭 주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얘기 안 했네요. 그가 방문했던 집 그러면 얘가 지금 꾸미는 말 했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얘는 관계사인데 관계 대명사다 관계 부사다. 이렇게 얘를 넣어볼 때 비지트 코리아 하듯이 전치사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위치 또는 that 또는 주어 동사 있는 목적격 생략이 가능하죠. 위치 that 생략 세 가지 선택지. 근데 그가 갔던 집에서 이렇게 할때 이게 went로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데 거기 이때는 여기 문법적으로 to which나 여기 went, visited 대신에 went가 왔을 때는 이 자리에는 to which나 또는 where가 와줘야 되겠다. At the house to which he went. At the house to which he went. 지금은 at the house that he visited. Visit은 타동사니까 a house 타동사이고 he visited the house라고 해서 얘를 다시 잡아와서 여기 넣을 때 전치사 안 달고 가니까 관계 부사 where 말고 with 아 뭐야 that 또는 which인데 지금은 visited니까 뭐 아니 went로 바뀌었을 땐참 at the house to which he went. He met two men 만나 두명 만났고. 이 부분은 거의 다 설명했죠. 두 명인데 둘중 하나 얘기할 거예요. 남은 거한명 얘기할 거예요. 하고요.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의미로 더를 쓴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대화가 진행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 buy old furniture. 자기소개하는 거죠. I'm a furniture dealer 하고 같은 말이죠. 나는 낡은 가구를 삽니다. Do you have any old furniture?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N이 썼고요. Old furniture 생략됐죠. Do you have any old furniture? 뭐 N이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수 있고요. Any money처럼. 돈 좀, 아, 뭐 어떤 뭐 낡은 가구 좀 있을까요? Asked Miss Bogis. Bogis가 물어봤다. No, I don't have any old furniture가 생겼죠. Don't have any old furniture. No, I don't have any old furniture. 낡은 가구는 없는데요. Said Rumin's the owner. 집주인,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Can I just take a look?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뭐 값진 올드 가구가 없다. How valuable을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고, 아, 뭐 없는데 낡은 가구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기스가 Can I just take a look? 한번 봐도 될까요? 내가 뭐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3종 세트.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 하고 싶으면 Let me just take a look. 마침표도 가능하다는 거.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Let me just take a look. 제가 한번 보게 해주세요. Asked Mr. Bogis. Bogis 씨가 요청했다. 요청했다가 자연스럽죠. Okay. Take a look. 한번 살펴보다 라는 수거고요. Sure, 물론이죠. Please come in. 들어오세요. Said Rumins. Rumins가 말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Rumins, the owner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Okay. 숙제해 주시고요. 딴 거 시작되나? 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일요일 날, 전체 내용, 이제 또 다른 일요일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번에, 여러 일요일 중에 한 개, 이거, on other.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에 또 작은 마을 갔습니다. 있었다, in a small town, 다시 그가 방문했던 집에서 통째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뭐, 그렇죠. 그가 방문했었던 하우스에서 he met two men 남자 둘을 만났는데 one means the owner and the other 반드시 the other 둘 중에 하나를 얘기했고 남은 거 한 명이다 the other was his son Bert였다 됐습니까? I buy all the furniture 사는데 좀 있나요? 물어봤더니 루인스가 no I don't have any furniture Any old furniture. 뭐, 낡은 가구는 없는데요. 그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Can I just take a look?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세요. 하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Okay. 자, 문장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아이고, 또 이게 아니야. 에이, 또 메모리가. 여기서부터죠. 자, 또 다른 한번할때뭐 쓴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요기를 얘기하니까 주어가 뭐다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있었다. Now, it was another 쓴다 했습니다. It was another Sunday. It was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 Another Sunday. 그 다음에 Mr. Bogis가 있었다니까 Mr. Bogis was, he was 하면 되겠죠. And Mr. Bogis was 했네요. 어디에? In a small town again. 다시 한 번 더 작은 동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그가 방문했던 집에서 남자 둘 만났고 한 명은 소개하고 집주인이 누구? 또 다른 한 명 할 때는 언어도 쓰지 말라 했죠. 얻어도 안 된다 했습니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t a house죠. at a house는 house인데 어떤 that he visited where he went. 그러니까 that 생략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e met two men.
He met two men. 무무 발음이 연달아 나오니까 재밌네. He met two men. 오케이. 그래서 두 명 만난다 했으니까 한 명은 집주인 누구요? 다른 한 명은 저 한 명은 어쩌고저쩌고 다른 한 명은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아이고야 이거. 에이 참네. 그래서 one 그리고 이거 the other, one the other 두 명 얘기했는데 one 쭉 다 했으면 남은 거 한 명은 꼭 더 이상 다른 사람 없어요 라는 뜻의 더를 넣은 the other. 그래서 one was Rumin's 동격 the owner of the house. 그 다음에 and the other was his son. his는 루민's son 이 말이죠. His son, Bert 이름도 소개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고 자기소개. I 가 buy 한다 무엇을 old furniture. Do you have any old furniture? Do you have any까지 가죠. Do you have any? 그래서 ask Mr. Bogis.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old furniture? 그랬더니 No, I don't have any old furniture. 이러죠. Said Rumin's. 없는데요. 그랬습니까? No, I don't have any old furniture. Rumin's. Said Rumin's. 제가 한번 들여다 봐도 될까요? May I take a look at? 나오죠. Can I take a look at? 그래서 Mr. Bogis asked Mr. Bogis. 그랬더니 Sure, come in. 물론이죠.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루미스가 말했죠. 그래서 Sure, come in. Please come in. Said Mr. Rumin's.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갔던 것 같네요. 그는 뭐 먼저 주방으로 가봤다 이런 문제 나오셨나? 들어오세요 까지 했던 것 같네요. 오케이. 다음 부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